자, 이렇게 가면 되나요? 네. 네. 항상 저희가 그 핫한 주인공들을 모시고 토크 나눕니다. 정상수 씨 모시고. 어, 정상, 아, 봤습니다. 예, 조회수 잘 봤어요. 나왔습니다. 어, 말이 잘 안 통해 보이던데. 티키타카가 잘 안 돼 보이더라고요. 티키타카 없었습니다. 그냥 네. 둘이 그냥 싸움이나 마찬가지였습니다. 서로 다른 얘기 했습니다. 아, 근데 정상수 씨 닮았던 소리 좀 들었어요. 정상수 씨 패러디 했잖아요. 예. 맞아요. 그거 한번 갈까요? 예. 괜찮으실까요? 네. 최대성 나는 정상수 부산 진구 유명가 스위치 월장하는 성장 좀 계속해서 계속했어 최수계에서 대숙해지 진주 운명해줘 악정. 예, 네, 반갑습니다. 아, 정상수입니다. 네네, 맞지, 맞습니다. 이거 홍남형 맞습니다. 오피셜 뒤에 써 있습니다. 네. 아, 말하지 마라, 뭐. 이마를 깠어야 되는데, 아, 너무. 이마를. 아, 또, 아, 또 팀으로서. 아, 지금 제가 머리를 심어가지고, 사실. 어, 진짜 심었어? 예, 예. 제가 원래부터 머리를. 아니, 뭐, 협찬이에요? 머리를 심으려고 했습니다. 이제 거기. 할인이에요? 네네. 아니, 그럼 거기, 네. 비포 애프터 나가는 거예요? 네, 아마 지하철역, 버스, 뭐, 이제 5년 동안 아니,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진짜로? 니마입니다. 근데 선생님이 네. 쇼박스 자, 원래 3,000모 신기로 했거든요? 네. 근데 쇼박스 잘 돼서 서비스로 2,000모 더. 그래서 뒤에 다 날라갔습니다, 지금. 여기. 그래도 오자 쓴 거구나? 예, 절개식으로 세게 해놔가지고. 아, 네. 근데 전에 머리, 그 미용실 편도 봐도 올렸는데. 예. 네. 휑하더라고. 맞아. 거기서 뭐 좋고 한 두 판 정도 때렸습니다. 넓습니다, 굉장히. 뭐 저번에 인터뷰를 보니까는 그 또 쇼박스에서 채널에서 이제 또 다른 후배 개그맨들을 네네. 한번 진짜 놀 수 있는 자리를 또 한번 마련해보고 싶다라는 얘기도 하더라고요. 홍남형도 아시겠지만 예. 개그맨들 중에서 잘하는 사람 너무 많잖아요. 맞습니다. 숨은 보석들이 진짜 많은데 네. 그 친구들이 좀 뛰놀 수 있는 예. 그런 유튜브 채널이 되고 싶기도 해요. 맞습니다. 많은 게스트를 맞습니다. 활용하면서 맞습니다. 와, 이 사람이 이거 되게 잘해서 이런 사람이 있었구나. 그러니까요. 아, 나도 그 이런 네. 질문을 드린 게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 예. 지훈이만 봐도 저희가 예. 지훈이가 이구동성으로 우리 지훈이 한번 같이 하자. 예. 지훈이가 너무 잘하는 걸 알고 있었거든요. 예, 연기 네, 잘하죠. 예. 네, 지훈이도 아직 사람 대중들에게 알려지진 않았었기 때문에 그래서 지훈이를 한번 하니까 예. 진짜 너무 잘하더라고요. 오. 오히려 저희가 묻혔어요 지금 지훈이한테. 저기 있습니다, 지훈이. 아, 지훈 씨가요? 어, 지훈이, 지훈이. 와, 아, 우리 박수 한번 쳐줄까요? 와, 홍일정. 반갑습니다. 아니, 제가 원래 우리 쇼박스 우리 멤버들 또 인터뷰하다가 지훈 씨 오늘 또 만난다는 얘기해가지고. 아, 선글라스 너무 멋있는데요? 아, 땡큐, 땡큐. 아, 줄 순 없습니다, 내 겁니다. 아니, 지훈 씨 요즘 뭐 최고입니다, 주가. 아유, 아닙니다. 무슨 최고예요. 아, 근데 진짜로 아니 본인이 하는 또 채널도 난 재밌더라고. 제 채널이요? 엄지랄라? 그 리뷰하는 거. 네, 네 거기까지 보셨구나. 다 보지 나는. 보셨어요? 어, 감사합니다. 떡상 예상합니다. 아이, 감사합니다. 53살이죠. 53살이요? 53살 어때요? 53살. 괜찮은데요? 괜찮아요? 네, 아유, 제가 감각이 MG라 충분히 따라갑니다. MJ요? MG. 지훈 씨, 아니, 어떻게 뭐 잘해주죠, 선배들이? 아, 너무 잘해주죠. 너무 착하잖아요, 선배들. 예. 어? 아니 뭐 끝? 불만 있나 본데. 지훈아 끝? 맛있는 거 많이 사주고. 많이 사주고. 아이디어 시간은 어떻게 돼요? 거의 빨리 나올 때는 진짜 한 3, 4시간 만에 나오기도 예. 하고 오래 걸리면 진짜 며칠씩 걸리기도 합니다. 뭐 지금 아예 뭐 기본 토대는 나온 거예요? 네, 뭐 이제 치과에서 아, 하는 공감. 예, 네, 아직. 어, 처음 괜찮습니다. 공개됩니다. 네. 오늘 그러면 아주 제대로 처음 공개됩니다. 다음 가는 이제 치과 이야기. 치과에서 벌어지는 환자의 의사의 공감대를 풀어낸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 이야, 최초 공개. 뭐 지훈 씨. 네. 뭐 좀 기분이 어때요, 요즘에? 기분 날아갈 것 같습니다. 어, 모자도 슈프림입니다. 지훈이가 진짜 옷을 좋아하죠. 옷을 엄청 잘 입어요. 잘 입어. 진짜. 아디다스 저지 입은 거 보니까는. 오, 저 멀리서 오는데 김상혁 씨 오시는 줄 알았습니다. 아디다스 저지 보고. 아무튼 앞으로 우리 또 우리 쇼박스에서 멋진 활약 펼쳐주신 우리 지훈 씨. 아유. 기대가 큽니다. 감사합니다, 홍남 오빠. 예, 정말로 멋진 활약 많이 펼쳐주시고 앞으로도 좋은 코미디 많이 보여주실 거죠? 아유, 그럼요. 우리 한 분씩 마지막 네. 인사하면서 이 시간 네.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 일단 나물라 패밀리, 예. 나물라 패밀리 핫쇼 이렇게 예. 홍남 형이랑 함께해서 예. 너무 즐거운 시간이었고 예. 왜 여기가 메이저 방송인지 저 오늘 느꼈습니다. 메이저라니, 좀 구독자가 많이 없는데. 그냥 메이저라고 하면 홍남 형도 미안합니다. 그냥 이렇게 하는 거지. 예, 알겠습니다. 예. 일단 사람들이 왜 좋아하는지 알았습니다. 인터뷰가 와 매끄러워요. 엄청. 예. 네. 네, 차도 일단 테슬라 안에서 진행하니까 네. 조용하고 소음 없고. 예. 이거 네. 너무 좋아. 차 좋죠? 네, 진짜 쇼박스 채널 사랑해 주신 여러분들 네. 진짜 너무 감사드리고 네. 저희 진짜 예전으로 돌아가지 않기 위해서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조심 잃지 않고 항상 재밌는 컨텐츠로 보답하는 그런 쇼박스 채널 되도록 하겠습니다. 진짜 너무 이렇게 불러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아닙니다. 제가 감사하죠. 아, 너무 감사하고 네. 앞으로도 진짜 저희 개그맨들 희극인들이 조금 더 진짜 예.
다 같이 잘 되는 그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너무 재밌었어요. 네. 아, 감사합니다. 즐거웠습니다. 근데 이거는 가져와도 되는 거죠? 뭐 어떤 거? 아, 딱 가져가. 네, 가져갈게요. 투슬이기. 아, 큰일 났다. 실내에서 떠야 되네. 아, 일단 나물라 패밀리 채널 나오게 돼서 너무 영광이고. 예. 홍남이 오빠랑 너무 즐거운 시간이었고. 또 쇼팍 채널 많이 사랑해주시고 엄지렐라 채널도 많이 사랑해주시고 조금 더 재밌는 예. 연기 많이 하고 열심히 한번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예. 아유, 감사합니다.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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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화이팅! 아유, 쇼팍스 감사합니다. 또. 아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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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유.